1번은 일일이 다 대입을 해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치역이 반드시 요 안에 들어있어야 돼, 치역이. 요수 중에 나와야 되겠지. 이거를 벗어나버리면 함수관이야. 1번은 왜안 돼? 2 때문에 안 된다, 2 때문에, 그지? 한 군데만 무조건 가야 돼. 요세개 가까이 원소에서 한 군데만 가야 돼. 되고, 요건 1, 2, 3이, 1, 2, 3, 4로 가는데, 1이, 1, 3, 두 군데로 갔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치역은 집합이지, 집합. 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같은 건한 번만 써야 돼. 그래서 같은 걸 여러 번 세고 막 이렇게도 안 하도록. 4번.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자. 이제 가우스 요거는 또 다 안다, 그지? 이거하고 이게 같을 때가 있어. 언제 이게 똑같아? 절대값이 아니고 가우스라니까. 아, 정수. 그렇지. 요거는 x가 정수가 되는 거래. x가 정수가 될 때는 그냥 값이랑 가우스 값은 같다 이 말이야. 그냥 값이랑 가우스 값은 같아. 그러면 x가 이제 정수다 이렇게 해봐. 정수. 자, 정수가 되면 요 식은 그대로 x가 될 거고, x가 정수면 마이너스 x도 정수네. 요것도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되겠네. 그 정수는 집어넣으면 다 0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수든 관계없다, 그지? 정수는 집어넣으면 다 0이 된다. 이게 정수가 아니야, 이게. 정수가 아니면 어떻게 x가 표현이 되느냐 하면 x는 어떤 정수 더하기 이때 알파는 요런 수겠지. 정수가 아니니까, 그지? 소수 부분이 말이야, 소수 부분. x는 정수 더하기 어떤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 요게 3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자, 1과 2 사이에 있는 수. 1도 아니고 2도 아니겠지. 정수는 이제 아니니까. 1과 2 사이에 있으면 이런 수들은 가우스를 잡으면 다 뭐가 돼? 다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x가 n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n 플러스 알파에다가 여기 가우스를 잡으면 어떻게 돼? 요게 n이고 요게 n 플러스 1이면 요 수잖아요, 요 수. 그럼 이거는 가우스 잡으면 n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마이너스 x의 가우스, 이건 x의 가우스란 말이지. 마이너스 x의 가우스는 이렇게 생겼네. 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하는 건 어디 들어있는 수냐면, 요게 마이너스 n이고, 요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하는 건 여기 있는 수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고치고 있잖아. 마이너스 n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크는 수는 여기 있는 수를 의미하지. 모르겠거든. 자, 알파 대신에 뭐 0.1 이런 숫자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 그럼 이런 수는 가우스를 잡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여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지금 더하는 거잖아. 그럼 정수가 아닐 때는 결국 요 놈하고 요 놈이 더해지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 n이 어떤 수가 돼 있든 간에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정수일 때는 0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요게 치역이 됩니다. 요렇게 한, 책에는 요렇게 딱 풀이 되어 있겠지, 그지? 근데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풀이하면 천재겠지? 네. 그렇게 풀이 못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임의의 수기 때문에 임의의 수들을 몇 개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값이 계속 요거 아니면 요거인 형태로 계속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찾아도 관계는 없지만 풀이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풀이를 하자면.
됐지? 함수의 그래프. 2번은 함수가 아니가? 2번은 X가 요거일 때 Y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거하고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그 답은 이게 답이다. 그지? 아,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건 이게 답이지. 이거는 X가 이럴 때도 이렇고, X가 이럴 때도 있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상수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상수 함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봐. X 값을 하나를 딱 정해줬을 때 Y가 몇 개가 결정돼? 두 개가 되면 이건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 X가 하나를 딱 결정했는데 Y 값은 다두 개씩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라고 할수 없는 거야. 자, X분의 X제곱에 대한, 자,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 X분의 X제곱. 그 말은 fx가 x란 말이지.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자, 여기서는 봐. x가 0이면 돼, 안 돼? 무조건 분모는 0이면 된다, 안 된다 했잖아. 여기는 x가 0이라도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같은 말이다. 이걸 약분해서 x하고 같다 하면 돼. x분의 fx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말은 x는 0이 아니란 뜻이야.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 그랬나? 이렇게 그린 사람 틀렸어. 이렇게 그린 사람 틀렸어. 이게 그래. 이게 fx 그래. 이 말이랑 그래프 표현하면 이거. 여기다 같은 말들. 함수 fx는 요거하고 서로 같은 함수다. 틀렸다. 그지? 이거는 y 꼴 x 전체 다 나타내는 거잖아. 정역은 0은 제외한 실수다. 그렇지. 0 빼고 나머지는 x 값들이 다 존재하잖아. 치역 실수 전체다. 틀렸지. 치역도 0을 제외한 모든 값. x도 0을 제외한 모든 값. y도 0을 제외한 모든 값.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거를 만족하고 f-2는 이렇더라. f2를 구해보시오. f2를 구해보시오. xy에 뭘 집어넣어보느냐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자. 임의의 수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방법이 그래. 그러면 f-2가 되고 그거는 f-1과 f-1을 더 있는 것 같지. 근데 f-2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값이 3이라고 했잖아. 요 식으로부터 f-1, 요 값은 2분의 3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아는 거는 마이너스 2의 값도 알고 마이너스 1을 값도 아네. 또 바로 알수 있는 거 봐. 00 집어넣어 봐. F0은 F0도 0이다. 뭐 이런 것도 알수 있다. 그제? 됐나? F0이 0이네. F-는 필요도 없네. 이제는 2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2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F0이 되어버리지. 그게 F2, F-2 이렇게. 근데 F0은 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F2는 여기서 3이라고 돼 있지. F2는, 마이너스 2는, 요 값이 3이라고 돼. 그럼 F2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 이항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식으로 주물딱 해서 찾아주는 거야. 주어진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좀 많이 뭐좀 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X3승 이퀄 1의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할 때. 저 오메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감정리하고 하자. 요 흑은 오메가라는 것은 어디서 온 놈이냐면, X3승 마이너스 1 이퀄 0.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해서,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오메가라는 거야. 요 방정식 근이 오메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의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요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면, 자, 일단 요 식을 만족하겠지. 근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야 돼. 맞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네. 그 다음에 오메가는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런 오메가는 3승을 하면 또 1이 되겠네. 자, 요게 제일 기본이야. 요게 제일 기본.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네. 그거의 켤레가 근이다. 그래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 오메가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 됐지? 그 다음에 요식에서 추가를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오메가 3승 1이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양변의 오메가 제곱을 곱해봐. 그럼 요식이 오메가 3승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 그렇지? 그런데 오메가 3승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하고 같다. 요것도 얻어냈어. 요까지가 자동으로 쫙 나와야 돼. 오메가 문제 나오면.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푸시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요게 딱 자동으로 나온 상태에서, 나온 상태에서, 여기다가, 1부터 마이너스 2 넣고, 3 넣고, 마이너스 4를 넣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상태로 1, 2, 3, 4를 쭉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n 자리에 1 넣은 거야, 1. 더하기, n자리 2를 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 4승을 미리 오메가로 썼다. 왜냐하면 오메가 3승은 1이니까. 그 다음 위에도 오메가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자. 1 더하기 오메가 6승은 1이잖아. 1.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1이네. 계속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더하기가 이거 하나 빼기였지. 요게 빼기네. 그지? 빼기고, 그 다음에 다시 빼기. 이제는 4를 집어넣어봐. 1 더하기. 오메가의 8승. 오메가의 8승은 오메가 제곱하고 같겠네. 위에는 오메가 4승.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 1이니까 오메가하고 같겠네.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4를 5를 넣어야 돼. 1 더하기 오메가의 10승은 오메가하고 같네. 오메가 3승 1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의 5승은 오메가의 제곱하고 같네.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개 종을 써봤어. 써보면 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같네. 요게 뭐하고 같았냐면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같은 거예요. 1 더하기 오메가는,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같네. 요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그래요,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가 돼? 요게 마이너스 오메가 분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요것도 요게 마이너스 1이지.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요게 2분의 1. 자, 그 다음에는 봐. 요놈은 똑같은데 부호가 바뀌어 있지. 그래서 그냥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은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어 있네, 그지? 그럼 요거는 오메가 제곱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결국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요거에 다시 처음으로 뭐가 돌아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부호가 바뀐 상태로 요 여섯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여섯 개가. 근데 우리는 13개까지를 넣어야 돼, 그지? 13개까지를. 그러면 요 6개가 뭐야? 합이 0이니까 12개까지는 0이 되겠지. 그럼 13개째 요게 남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8번, 9번.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자, X가 1, 2, 3이야. 그 다음, Y가 A, B, C야. 여기로의 함수에 대해서, 그냥 함수의 개수가 P네. 자, P는 1이 갈 수 있는 데는 2도, 3도,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그래서 P는 27이 되고. 그 다음, 1대1 대응이야. 자, 이게 만약 개수가 다르면 1대1 함수라 했겠지만, 개수가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은 1이 갈 수 있는 데는 2가 갈 수 있는 데는 1이 가는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6가지. 그 다음 상수 함수의 개수야. 상수 함수는 몽땅 A로 갈 때 한 가지, 몽땅 B로 갈 때 두 가지, 몽땅 C로 갈 때 세 가지. 그게 상수함수야. 자, 항등함수는 없지만 S를 항등함수로 해봅시다. 항등함수. 아, 항등함수 못 만드네. 이게 만약 1, 2, 3 같으면 항등함수는 몇 개 만들어져?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그 한 개가 항등함수가 돼. 상수함수하고 자꾸 항등함수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 이야기하면 아 그리고 풀 때는 헷갈려버리고. 상수함수는 모든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야. 하나의가. 그래서 몽땅 A로 갈 때 그게 한 가지 함수. 몽땅 B로 가는 게 그게 한 가지. 몽땅 C로 가는 거. 그래서 상수 함수 개수는 세 개야, 세 개. 함수의 그래프의 개수와 1대1 대응 그래프의 개수를 순서대로 무슨 함수 개수. 함수 개수는 X를 하나를 딱 정할 때 Y가 하나만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감소하니까 함수. 이건 안 되지. 이거는 되네. 이건 안 되네. 이거는 돼, 안 돼. 되지. 어디를 끄더라도 하나만 계속 만나잖아. y 값이 한 개밖에 결정이 안 되냐. 모든 x 그래서 이거 돼, 안 돼. 이것도 되지. 어디를 끄더라도. 그래서 이게 함수 개수야, 함수 개수. 이제는 1대1 대응 개수 찾아라 했다. 일단 1대1이 돼야 돼, 1대1이. 이런 건 1대1이 아니니까, 함수지만 1대1이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니지. 자, 이거는 치역이 뭔데? 실수 전체. 이것도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네. 그러면서 1대1이지, 1대1. 그래서 1대1은 기역, 그렇게 두 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자,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자, 요거는 봐. X가 0을 기준으로 좌우해서 다른 함수지. X가 0일 때는 둘 다 얼마야? 둘 다 1이잖아, 1. 자, 둘 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0,1에서 여기서 출발하. 여기 0,1이야. 근데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가 되네.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함수야. 그게 0보다 클 때 함수다, 그지?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이 돼야 돼. 그 왼쪽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1대야. Y가 봐라. 여러 개가 결정이 되잖아. Y가 똑같은 게 막 생긴다. 이렇게 돼도 안 되겠지. 이 왼쪽 편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의 뭐가 부가 같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 두 개가 값이 같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서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도 증가하다가 증가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y 값이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 기울기, 이쪽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인 2와 부가 같으면 된다. 이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도 양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1대1 대응은 모두 몇 개고? 자, 이런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야.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야. 직선 쭉 끈다 해봐. 직업과 공력이 다 모든 실수행 대로 표현이 돼. 상수 함수는 안 될 거고. 자,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럼 지역이 요거 위에만 있잖아, 요렇게. 이 밑으로는 못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1대1이 될 수 없는. 2차 함수는 다 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게 1차 함수 요 3개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게. 함수가 서로 같다 있지, 같다. 함수가 같다. 지금, X에서 실수 전체로의 대응이다. 근데 F는 요렇게 대응식이라 했고, G는 요렇게 대응식이라 했어. 그럼 함수가 같다는 것은 식이 같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이쪽에서는 어디로 가? 이렇게 가지. 근데 이쪽에서는 어디로 가? 요렇게 간다, 그지?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 그 다음 0도 마찬가지. 0일 때 요거는 A로 가고, 요거는 B로 가니까 이거 두 개도 같아야 돼. 자, 1도 1 더하기 A랑 A 더하기 B랑 이것도 같아야 돼. 이런 식이 다 만족되는 AB를 찾아야 돼. 그럼 A하고 B는 같으니까 요거는 0 돼버리고 A는 1이 되네, 그지? 그럼 B도 1이 되네. AB가 1이면 이 식도 성립하네. 그 요 세 식이 다 성립하네. 그럼 2A 더하기 B니까 3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 두 개는 성립하는데 요거는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리역에 속한 모든 원소를 똑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리역에 속한 모든 원소를 같게 만든다. 그는 그게 함수 값이 서로 같다. 이 말이야.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거. 치역이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함수 값이 같아야 돼. 그지? Y 값이 X 값에 대응된 Y 값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치역이 같다. 이 말이 아니고. 합성함수 요거는 F를 G에 넣으면 되네, 그지? 자, G에다가 F, 즉, X 더하기 1을 넣으면 되네. 그럼 G는 어떻게 하라고? 2X 마이너스, 요게 G잖아. 그거를, 요놈을 집어넣는 거야. X 더하기 1을. 자, 그랬더니 2X 마이너스 3이 되네. GF네. 또 G를 F에 넣어야 되지. F에다가 GX, 즉, X제곱 더하기 1을 넣으면 되네. 그럼 F는 어떻게 하라고? 3X 빼기 1,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X가 X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요 식은 3X제곱 더하기 2가 됐다. HX를 구하시오. HX. 지금 FG는 알고 있어. 요걸 몰라, 요거를. 자, 일단 이 좌변은 G에다가 HX를 넣고 있는 거지. 근데 G가 뭔데? G는 2X, 2X 더하기 3이잖아. 거기에 HX가 들어가야 돼. 거기다 HX가 들어가. 즉, 2HX 더하기 3이지. 그게 F야, F. F는 X 더하기 1이잖아. F는 X 더하기 1.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이거를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2를 나눠버리면 HX는 2분의 1X 빼기 1이다. 자, 여기서는 F2의 값만 구하면 돼, 그지? F2의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X 더하기 1, 요 값이 2가 되는 X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정리하면 X 더하기 1이 4가 돼서 X는 3이지. 이 말은 양변에 3을 넣게 되면 좌변이 F2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3을 넣었으니까 9 더하기 2에서 11이 돼. 양변에 2를 넣으면 안 된다, 그지? 양변에 2를 넣으면 그게 F2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서 그 값을 양변에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18번 이거를 못 본 사람도 많더라. 요거는 봐. FX를 만약에, FX가 만약에 요렇게 있었다 치봐. 예를 들어서. 그럼 F1을 구하라면 뭐고? X자리에 그냥 1만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F2A를 구하라. 그럼 X자리에 2A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F 요거를 구하라 했다. 그럼 X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 우변에도 X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FX라는 식이 있어야 이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FX를 구하라 할 거야. FX. FX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2분의 x 빼기 1 요거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좌변이 어떻게 바뀌어? ft 이렇게 바뀌지. 자, x를 내가 t로 바꾸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 식에 있는 이 x도 t로 바뀌어져야 되겠네. 그걸 여기서 해야지. x-1이 2t가 되고 여기서 x는 2t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우변에 있는 3x 더하기 2라는 요 식이 x가 2t 플러스 이렇게 하면 전체 식이 t로 바뀌어 버리자. 이제 ft 만약에 f1을 구하고 싶어요. t에 1 넣는 거야. t에 f2를 구하고 싶어. t에 2를 넣는 거야. f 요거를 구하고 싶어. 그럼 t에 요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좌변이 6분의 5x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도 6 곱하기 t 자리에 똑같이 5x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6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5x 플러스 2가 되는. 요게 다르다. 됐지? fx를 구해줘야 돼. ft를 지금같이 ft를 구해주면 그 t 자리에 이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는다 생각. 요거는 요식부터 천천히 계산해 가면 돼. h1부터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얼마? 요거 계산한 게 1이야. 1. 다시 1을 어디에 넣어야 돼? 또 g에 넣으면 돼. g에 그대로 1 넣어봐. 여기 마이너스 4네.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4를 f에 넣으면 되네. 그래서 답은 8이 된다. 여러 번 있어도 순서대로 해서 계속 맞춰주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하게 풀지 말고 나머지 정리, 문제는 나머지 정리로 풀으란 거다. 그지? 이렇게 생긴 식이 있었어. 이거를 F, F, F로 해가 여기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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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긴 어떤 식이 있어. 그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하면 X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답이고 1만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게 뭐가 답이냐면 F, F, F에다가 여기 1 넣은 이게 답이 됩니다. 식을 막 구하지 말고 이게 나머지 정리란 말이야.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할 때는 요 1차 식을 0을 하는 x를 그냥 이 식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f1, 1 집어넣으면 2가 되네. 그 다음 f2, 여기 2 집어넣으면 5가 되네. 그 다음 f5, 25 더하기 1이니까 26이 됩니다. 자, f를 n번 합성한 함수다. 좌변은. 그럼 이게 x 더하기 뭐가 되는가? 이 말이야. 자, 먼저, 한 번 한 이 fx는 x 더하기 1이지. 자, 그거를 두 번을 하죠. 두 번. 두 번 한 거는 한 번 한 x 더하기 1을 f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f는 뭔데? 들어온 값에 1만 더하면 되지. 그럼 요게 들어왔으니까 여기 1을 더해서 이렇게 돼. 그럼 f3x도 뭐가 되겠노? x 더하기, 거기다 1을 더할 거니까 이렇게 되네. 3일 때 3이 되네. 그럼 10번에 저 x를 n번 했으면 요게 n이 와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서 그 규칙되는 부분을 찾아내라. 이거는 계산을 빨리 하려 하지 말고 계산만 천천히 해. 계산만 안 틀리면 한 세 번, 많으면 네 번 정도 가면 규칙이 나와. 규칙. 그 규칙만 찾아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자꾸 중간에 틀려버리면 당연히 단수가 나와서 안 맞아지겠지. 계산만 안 틀리면 돼. 자, 먼저 1을 한 번만 해보자. 한 번. 한번 하면 1을 넣었으니까 2분의 1이 되네. 이제 1을 두 번을 하. 두 번. 1을 두 번 하면 한 번 한 2분의 1 요거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 2분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 자, 분모 분자 2를 곱해버리면 분모는 3분의 1 이렇게 돼.
통분하고 이래 하지 말고 항상 분분수는 곱해서 없애버려야지. 이제 세 번 해볼까. 요 말은 두 번 한 3분의 1의 값을 또 집어넣는 거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분의 3분의 1 해서 1 더하기 3, 3 곱하면 1 더하기 3, 4분의 1 이렇게. 한 번 하면 2분의 1, 두 번 하면 3분의 1, 세 번 하면 4분의 1. 항상 요거보다 1이 더 크네, 그지? 그래서 10번을 하게 되면 11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 3개, 많아봤자 한 4개 정도. 그렇게 집어넣으면 항상 이런 규칙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23. 자, 유리수는 무조건 대응을 시키면 그 결과가 1이 되고, 무리수는 대응을 시키게 되면 그 결과가 무조건 0이 된다는 거. 세훈 또 자고 있다. 저거는. 낮에 와도 자고 가면 수시로 자는 수시. 아유, 잠송이, 잠송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단 말이야. 이것도 봐. 이런 유형을, 이제 풀이를 잘 풀어오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 문제 아닌데, 이렇게 내놔보면 봐. 이거 뭐 숫자도 하나도 없고, 막막하단 말이야, 이렇게 해보면. 그런데 봐. 23번에 봐. 주어진 이 함수는,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고, 뭐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럼 모든 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겠지. 그래서 구분하기를 첫 번째 요 X가 유리수일 때,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때 어떻게 되나 그것만 조사하면 되잖아. 이게 아닌 건 없으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지? 문제에서 주기를 유리수인 경우 무리수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줬잖아. 그럼 X가 유리수다. 유리수. 자, 유리수는 들어가면 요게 뭐가 돼? 무조건 1이잖아. 1은 유리수가 무리수가? 유리수가 들어갔으니까 요때는 1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유리수든 관계없어, 그지? 유리수가 들어갔다 하면 그 결과는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리수가 들어가자. 요 X에 무리수가 들어가서 그럼 이거는 뭐가 돼? 0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니까 또 들어가면 얼마가 돼? 이것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리수 무리수 관계없네. 모든 수에 대한 그 값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의 값은 그냥 1 하나밖에 없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는 이거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 요거는 f를 집어넣어야 되지, x에. fx 요 2x 더하기 1이잖아. 그거를 또 집어넣어야 돼. 어디에? 2x 더하기 1에 넣는 거야. 누구를? 2x 더하기 1을. 그럼 여기 4x 더하기 3이지. 그거를 또 집어넣어야 돼, 그지? 어디에다가? 2x 더하기 1에다가. 그럼 여기 4x 더하기 3이 들어갔지. 그럼 8x 더하기 7 이렇게 돼. 자,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럼 넘어가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요거는 시험 많이 낸다, 그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합성함수는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다, 있지?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a 값을 찾아내라. A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는 성립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지. 그럼 먼저 GF부터. F를 G에 넣어야 돼. F가 뭔데? 3X 플러스 2를 G에 넣어야 돼. 그럼 G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들어가기를 F가 들어가서 3X 더하기 요거랑 응? 요거? 보기는 2자로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3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G를 F에 넣어야 돼. 그지? F가 뭔데? 3x 더하기 2잖아. 거기다 g를 넣어야 돼. 2x 플러스 2. 자, 이 식은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지만 이 식은 무슨 식이라고 했어? 이건 항등식이야, 항등식. 자, 함수가 서로 같다 있지, 그제? 함수가 같은 거는 정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그냥 성립하면 안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좌변이 6x 더하기 4 더하기 a고
우변이 6x 더하기 3a 더하기 2잖아. 그럼 이게 항등식이니까 1자씨 끼리가 같네. 그러면 상수끼리 같은 문제잖아. 그래서 4 더하기 a가 3a 더하기 그래서 2a가 2니까 a는 1이 됩니다.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 잘 이해해야 돼. 26번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1일 때 이거의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는 합성함수 그래프다 그지? 이번에 합성함수 그래프 나온다 했으니까 무조건 나온다 하더라. 참 까먼 게 그때도 알았던 게 아니다. 자, 하여튼 지금 우리 푸는 이런 형태대로 푸는 거는 그냥 서술형일 때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지? 근데 서술형 형태는 이제 이번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정 모르겠는 사람인데 객관식일 때 찾는 방법 말면 돼. 객관식일 때 찾는 방법. 함수값 몇 개 대입해 보면 되잖아. 그럼 그 좀 지나는 그래프 찾으면 돼. 자, 요거는, 요게 F지. G는 딱 결정이 돼 있어. G는. 근데 F가 1이야, 1.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이지. 그래서 일단 X 플러스 1 요렇게. 요게 F의 그래프야. 이제, FG의 그래프다, 그지? 자, 이제, y 골 fg g인데 이 g는 이 x가 어떤 값이든 관계없어. 무조건 g는 그냥 x 플러스 1인 거야. g는 이랬나. 이제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x 플러스 1을. 근데 f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수를 넣을 거야. 그지? 이 수를 대응할 건데 그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요수가 지금은 요수가 그지? 여기서는 요수가, 여기서는 이 x 플러스 1이, 여기서는 x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수가, 요 갈로 안에 있는 요수가, 요런 수이냐, 요런 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x지만,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다, 그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1이야, 1. 두 번째, x 플러스 1을 내가 대응을 시키는데 요게 0보다 작으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1을 더 더해주면 돼. 그지? 여기다가 1을 더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x 더하기 2가 된다. 그럼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 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란 말이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요거보다 클 때는 y 이꼴 1이야. 그럼 1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작을 때는 x 플러스 2야. 요때도 봐. 마이너스 1때 값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1이지. 요점을 지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리고 기울기 1이니까 요렇게 된다. 요런 거. 자, 먼저 요 fx부터 보자. 자, fx를 보고 빨리 절대값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x가 요럴 때 하고 x가 요럴 때로 구분해야 돼. 자, x가 요렇게 될 때는 요게 그냥 x잖아. 그래서 이때는 x가 되는 x. 2분의 2x니까. 그런데 x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요거는 마이너스 x가 돼서 요게 0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0이 되는 요렇게. 요 식이 fx가 되는 거야. 근데 fx는 이제 식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리고 hx는 그대로 나와 있네. 자, h를 g에 넣을 거야, g. 자, h를 어디 넣는다고? g에 넣는다고. 근데 g는 뭔지 모르지, 지금. 그럼 g에다가 hx가 들어가면 hx는 2x-1이잖아. 그게 fx 더하기 2다, 이렇게 했잖아. 그게 fx 더하기 2다. 이것도 합성된 거야, 그지? f라는 식하고 x 플러스 2라는 식이 합성된 거야. 자, 그럼 먼저
G-1을 구하라 했어. G-1. 거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지, 그지? 네. EX-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찾아야 돼. 그럼 X가 0이네, 0. 자,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G-1이 되고 X에 0을 넣었으니까 F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2는 여기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2일 때는 2가 되네, 그지? 요거는 2네, 2. 그 요 값이 2가 되는 거야, 요 값이. 그 다음 G3도 마찬가지야. EX 마이너스 요게 3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요게 4가 되니까 X는 2가 되지. 그래서 양변에 X 대신에 2를 넣는 거야, 2. 자, 2를 넣으면 좌변은 G3이 되고, 2를 넣었으니까 이건 F4가 되네, F4. 4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크지. 0보다 크면 그대로 X가 되니까 요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또 4가 됐다. 모르는 거 지우면서 그것뿌려면 될까요? 1참수에 대해서 F2는 1이지. 이거는 무슨 말이야? F3은 0. F3은 0이다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 대입해서 이제 요거 요거씩 두 개 연립하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 F2는 1. F2가 1이다. 여기 2 넣으면 1이다 해서 K 값 찾고, K 아니까 이제 F1을 계산하면. 네. 오른쪽 그림은 역함수를 가지는 FX 그래프다. 자, 여기 FX 그래프야. 자, 먼저 F2를 구하라겠네. F2는 얼마? 1. 1이네. 여기 1이야, 1. 그럼 F1을 구하면 되네. F1. F1은 얼마? 0. F1은 0인데, 그 0이 바로 A가 되네, 그지? 이제 F 인버스 0을 구하란 말이야. 요럴 때는 이거를 K 이렇게 둔다, 그지? 그래서 FK가 0 되는 거를 찾아도 되고, 그럼 F 얼마가 0이야? F1이 0이네, 그지? 그래서 K는 여기 1이다. 요렇게 해도 되고, 요까지는 이해됐지? 이제는 뭘 찾냐면, F 인버스 0을 구하는 거야. 자, 금방 했던 그 풀이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썼던 풀이고, 자, 요 풀이도 잘 알아도 그림이 있을 때는, 자, 이거를 X축으로 보는 거야, X축. 이 축을 Y축이라 봐버리면 이 FX 그래프가 뭘로 바뀌어? F 인버스 X로 바뀌는 거야. 됐나? 그럼 F 인버스에다가 2를 넣으면 뭐고 하면 요게 X축이지? 네. 2는 여기 있네, 여기. 그럼 2는 어디로 가는데? 3이 된다. F 인버스 아까 우리 0을 구하라 했다, 그지? 그럼 0이 요게 0이잖아. 0은 어디로 가는데? 1로 간다. 그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서 역함수 그래프는 이거를 y 꼴 x에 대해 대칭한 거기 때문에 대칭을 막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내가 역함수로 보고 싶으면 이거를 x축이고 이거를 y축이다 라고 봐버리면 이게 그냥 인버스 x 그래프로 바뀌어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x축. 자, 1은 3을 2로 갔지. 그럼 1은 2로 갔는데 누가 그렇게 보내는 거야? 인버스가 1을 2로 보낸다 이 말이야, 그지? 요게 x축이야, x축. 역함수로 볼 때는. 자, 역함수를 지라 했기 때문에 f 인버스 5랑 f 인버스 0을 구하시오. F인버스 5랑 F인버스 0을 구하죠. 먼저 요것부터 구할게. F인버스 5를 구하라 했어. 그럼 이거를 뭐랄까? K 이렇게 한다. 1 하라고? 좋다. A 이렇게. 그럼 이제 FA가 5가 되는 A를 찾으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A를 위에 넣어야 될지 밑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구분해 줘야 돼. 내가 A를 넣고자 하는데 A가 요런 수인지 요런 수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A가 요런 수일 때는 요렇게 집어넣어야 돼. 즉 A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자, 그게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면 돼. 그럼 A제곱이 4니까 A는 풀마 2지. 자, 그 중에 2만 되겠네. 자, 요럴 때는 A가 음수 같으면 A를 밑에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때는 A 더하기 1이 되겠지. 이게 5가 되는 A를 구했더니 4인데 4는 음수에서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 값이 2가 된다. 0도 마찬가지야, 그지? 구분해서 넣어야 돼, 구분해서.
역함수를 지으라 했듯이, 그럼 먼저 요거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f 인버스 2분의 1을 구하라 했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는 이걸 그냥 x축이라 봐버리면 이 그래프가 f 인버스 x가 된다 했잖아. 그럼 그대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근데 여기에 2분의 1이, 요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게 2분의 1이야. 그럼 실제로는 요거는 값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도 요렇게 요렇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분의 1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을 대응하자. 2분의 1을 대응을 하면 요거지 요거. 요거예요 요거. 이 값이 없네. 자, 값이 없지만 이건 y 골 x를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는 같은 값이야. 그지? 그래서 요 값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2분의 1은 b가 됐다 해서 요게 b가 되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b가 되네. 그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 인버스 b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지금부터 f 인버스 b를 구할 거야. 자, f 인버스는 요게 f 인버스 그래프네. 자, b를 대응하라고 했어. b를. 자, b를 대응해서 쭉 가니까 요거지. 요게 답이다. 그지?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요 y 꼴 x가 있으니까 y 꼴 x하고 만나는 요거하고 같은 값이야. 그래서 그 값이 a가 되네.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a가 됐다. 이거는 무슨 말인데, 이거는?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제? 역함수 구하는 거는 xy만 바꿔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y는 정리인식이 요식이다. 정역이 이거이고, 치역이 이거인 함수의 역함수는 했다. 정역이고. 자, y는 x제곱 플러스 1. 이거는 역함수 있다 없다? 이건 역함수 없지. 1대1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역으로서 1대1이 되도록 먼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xy 바꾸면 되지. 2차를 역함수를 구하면 무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면 2차. 그 두 개 중에 한 개가 이번에 거의 나오겠지. x는 y제곱 플러스 1이 되고, y제곱은 x 마이너스 1. 그럼 y는 풀마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x가 0보다 작았어. 그럼 여기는 y가 0보다 작겠지. 그럼 풀마 중에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자, f랑 f 인버스가 같다 있지. 이게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fx라는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y 꼴 x의 대칭인 함수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우리 유리함수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 세 가지 정리해.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y 꼴 x 바로 요거. y 꼴 x는 봐, xy 바꾸나 안 바꾸나 식이 똑같지. 근데 이거 묻지는 잘 않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모든 직선. 자, 요렇게 있으면, 요게 지금 y 꼴 x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요거하고 수직이잖아, 수직. 요거 어디를 끄든 요거하고 수직이지. 자, 수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식해봤자 식이 그대로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y 꼴 x의 수직이 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만 되면 어디를 가도 관계없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런 y 꼴 x에 대해 대칭인 함수 중에 유리함수가 있었지. 유리함수도 그대로 외워도 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자,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와야 돼? y 꼴 x 위에 와야 돼. 그래서 교점은 xy 좌표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x-a 분의 k 더하기 a 이렇게. 정근선의 xy,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y 꼴 x 위에 오는 이런 함수는 y 꼴 x의 대칭인 함수예요.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나 대칭을 한 함수나 그 함수가 서로 같게 되더라.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외워놓으라 했다. 그래서 요 a가 보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된다, 그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몰라도 관계없어. 몰라도 인버스 구하면 되지 뭐. 그걸 직접 갔다 이렇게 해도 돼. 자, 또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이 말은 양변에 F를 합성해봐. F를 합성해버리면 FF가 되고 F랑 F 인버스의 합성은 항등함수가 되지, 항등함수. 그래서 FF라는 함수는 X를 넣으면 그대로 X가 나오더라. 이 식을 이용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역함수를, 이거 역함수를 GX를 할 때, 이거 역함수를 GX를 할 때, 이거 역함수를 이거로 표현하시겠다. 자, F 인버스 X가 뭐라고? GX라고. F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GX야.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하자. Y는 4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X는 4y 마이너스 이렇게. 왜? 시끄럽다. 아, 너무 귀여워서. 요건 자, X는, 그래서 Y는 정리했더니, 4분의 1X, 요식이 GX라는 거. F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어. 그럼 F3X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야지. F3X. 그럼 F3X는 12X 빼기 1이네. 여기다 3x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지? 요거를 요식으로 표현하라고. 요식으로 표현하면,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이 일단 표현이 돼야 되지. 여기다가 12가 되려면, 여기 12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나? 48을 곱해야 되나? 아니, F3X. 아, F3X, F3 역함수를. 다시. F3X의 역함수를 GX로 쓰라 했다, 그지? F3X 역함수. 이런 식이 있어서 y 꼴 f3x. 자, 이거 역함수를 gx로 표현할 거야. 그럼 역함수는 이게 역함수잖아. 이게 역함수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같았냐면 f 인버스 x는 3y란 말이지.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xy를 바꿨지. xy를 바꾼 이 식을 y는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야, 그지? 지금 요거 역함수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 식에서 xy를 바꿨지. 바꾼 이 식을 y는 정리할 거야. 자, 근데 요 식은 요 말과 같은 말이네. f 인버스 요거는 3y가 되잖아. 그래서 y는 3분의 1 f 인버스 x 이렇게 돼. 근데 f 인버스가 뭔데? f의 역함수를 지으라 했잖아, 그지? 그 요게 3분의 1 gx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 식은 굳이 구할 필요 없네, 그지? 자, 한 번 더. 이거 역함수를 gx라 표현했는데요. gx라는 놈은 f 인버스 x라 했지. f 역함수니까. 그래서 y 꼴 f3x 요거 역함수 구하는 거야, 지금.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는 f3y, xy를 바꿨지. 자, 이 식을 y는 정리할 거야, y는. 그럼 f, 요 놈이 x가 되면 f 인버스 x가 3y잖아, 3y. 근데 y를 정리하려면
3분의 1 f 인버스 x가 돼. 근데 f 인버스 x가 gx잖아. 해서 요 식은 3분의 1 gx다. 이렇게. 자, 37번은 요거 풀어야 돼, 그지? 그대로 푸는 게 아니고, 그 f는 원래 있던 거. 요 갈로를 풀면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자, 여기다가 2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 상등함수인 경우는 g 인버스 2란 같지? 그럼 요거를 k라고 두면 gk가 2가 되는 k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g는 여기 있네. gk는 2k-1이 2가 되는 k를 찾으면 k는 2분의 3. 자, 38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왼쪽 편에 f를 인버스 하는 거야. 양변을. 그럼 이게 뭐가 돼? 항등함수가 돼버리지. 그 좌변은 g가 남고, 우변은 f, f가 돼. 자, f, f랑 g가 같은 거예요. g는 bx 플러스 1이네. 자, f, f는 f를 또다시 x에 집어넣는 거야. 4x-a에다가 4x-a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럼 여기 16x-4a-5a가 돼.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네. 어떻게 같아야 돼? 항상 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b는 1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b 값만 찾아냈으니까 16이 됩니다. HHX를 구하셔야 돼. HHX. 요거는 요 식을 먼저 정리를 하면 되네. 요 식을. 요건 HH를 합성하면 되지. H하고 H가 합성됐다는 겁니다. 그 요게 H잖아. H. 그 요거를 한 번 더 합성하면 되네. G 인버스 FG랑 G 인버스 FG. 요게 HH잖아.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갈로는 의미 없다, 그지? 갈로는 아무 때나 해줘도 이거는. 이거 그냥 합성하는 것 같은 말이야. 자, 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돼버려? 항등함수가 되니까 날아가 버리지. 요 부분이 또 뭐가 돼? 또 항등함수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야. 어? 아, 이네. 그래서 G 인버스 F, F, G, 요렇게 돼. 요 네 개를 그냥 합성해주면 되네. G가 어딨냐면, G가 요거네, 그지? 요거를 F에 넣어야 돼, F. 요거를 F에 넣으면 이거 행식이 X분의 2 빼기 1이 되지. G는 F는 마이너스 X니까. 요거를 또 F에 집어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네. 마이너스 X니까. 자, 요거를 g 인버스에 집어넣는 식을 이제 계산하면 돼. 근데 g는, 이거는, 이거를 g 인버스에 집어넣는 식을 물었으니까 g 인버스 식이 구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요 식에서 역함수 찾자. y는 요거기 때문에 x는 1-y분의 2. 그럼 y분의 2는 1 빼기 x. 그럼 y는 1 빼기 x분의 2다. 이렇게. 여기다가 1 빼기 x분의 1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여기다가 1 빼기 x 자리에 1 빼기 x분의 1을 집어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분모 분자에 1 빼기 x를 곱하자. 1 빼기 x 빼기 2. 여기도 1 빼기 x를 곱하면 돼. 그럼 분모가 1-x분의 2니까. 아, 어디 보자 잘못됐네. y는 아, 여기 집어넣을 요 잘못됐나. 1 빼기 x분의 1을 넣어야지. 여기다 1 빼기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2. 요 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2로 돼. 요건 이제 없어졌네. 분모 분자에 정리하면 그냥 x가 되네. x이지. 그래서 그 전체 경우는 x가 돼.
40번. y 꼴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거는 y 꼴 x네, y 꼴 x. 요식은 y 꼴 x고, 요식은 y 꼴 2x지. 요거는 y 꼴 2x. 그럼 먼저 f10은 얼만데? f10은 그대로 10이지. f10은 그대로 10이야, 그지? 다시 f10이니까 이건 똑같은 말이네. 그 다음 요 말은 f-1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f-1은 마이너스 2 맞네. 그 다음 ㄷ은 fx의 그래프와 f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교점은 두 개밖에 없다.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교점이 몇 개가 돼? 요거하고 교점은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 이거에 이게 겹쳐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두 개뿐이다 했기 때문에 요게 틀린 거야. y 꼴 x하고의 교점을 조사하면 되니까. 와이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가 그럼 서로 역함수란 말이지. f하고 g는 서로 역함수네.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얼마가 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그대로 2가 되지. 그래서 이거는 f2를 구해고 다시 그거를 g에 넣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그지? 이거 두 개는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f랑 f 인버스 이렇게 합성이 되면 항등함수야. 그래서 그냥 2를 넣으면 뭐가 되나 하면 바로 2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해서 2 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응? 여덟 개는 말겠나? 오, 한네요, 더. 그 다음. 이거 역함수를 칠할 때, 이거하고, gx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gx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요거하고 y 꼴 x하고 교점에서 자꾸 생각해야 돼.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돼서 2, 3은 6, 요렇게 돼. 그럼 x가 2하고 3이 나왔네. 자, 요거는 여기다 해당하는 수지. 그래서 교점이 뭐가 돼? 2,2랑 3,3이 교점이다.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루트 2가 됩니다. 두 점 사이 거리라든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을 봤다네. 자, x1에서 xn까지, y1에서 yn까지. 여기에 n개가 있고, 여기에 n개가 들어있고, 여기도 n개가 들어있어, n개가.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x1부터 xn까지. 그 다음에 y쪽도 y1부터 yn까지. n개씩이 들어있어.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를 fn이랬다, 그지? 그럼 fn은 함수의 개수는, 자, x1도 갈 수 있는 자리가 n개. x2도 n개. 계속 n이 곱해지지. n이 몇 번 곱해져? n번이 곱해지잖아, n. 그래서 여기 3개가 있고, 3개가 있다 봐. 3개, 3개, 3개. 3의 3승이 되는 거. 여기 5개가 있고, 여기 5개가 있다 봐. 각각이 다 대응될 수 있는 게 5가지니까 5의 5승이 되는 거. n개씩이 있기 때문에 n의 n승이 되는 거. 그런데 상수함수가 아닌 했지. 그럼 그런 함수들 중에 모든 게 요 첫 번째 x, y1에 대응되는 거. 그게 상수함수잖아. 그럼 상수함수는 몇 개가 만들어져? n개가 만들니까 여기서 n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이게 fn이에요. fn. x1이 y1에 대응하지 않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gn이랬다. 그지?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고 쭉 가서 xn이 있고 여기 y1이 있고 y2가 있고 쭉 가서 yn이 있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그럼 서로 개수가 같으니까 1대1 대응 만들 수 있지.
X1이 Y1에 대응되지 않는, 자, X1은 다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못 가. 그럼 X1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N-3군데. 그럼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 있단 말이야. 이제 나머지는 관계 있어 없어? 나머지는 조건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X2는 갈 수 있는 데는 또 N-3개. 지금 남아있는 게 N-3개니까. 그 다음에 X3은 갈 수 있는 데가 N-2개. 요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한 개밖에 없지. 마지막 거는 갈라큰 게 하나 남았을 거야. 이거 제일 마지막에 남아. N-2개. 이거 안 들을 수 있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자, X1은 Y1에 못 간다 했잖아. 여기는 못 가. 나머지에만 갈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N-3개. 그 다음에 X2는 어딘가 한 군데 어디 가 있지? 네. 그 남아있는 게 N-3개. 이제 두 개가 대응돼 있지. 그 다음 수는 갈 수 있는 데가 N-2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개밖에 없을 거야. 네. 3, 2, 1,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GN이야. 그럼 F2, G5를 구하라 했다, 그지? 네. F2는 2의 2승 빼기 2를 구하는 말이야. F2니까. 또 4 빼기 2니까 2가 되고. 그 다음 G5는 N자리 5를 넣어봐.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 그럼 요게 24네, 그지? 4, 4, 16, 2, 4, 8, 9, 96이 되네.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98이 된다. 44. 닥쳐라. fx가 이렇고 gx가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서로 같은 함수야. 이게 같은 함수면 정역에 속한 모든 원소를 똑같이 대응하라 했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도 같아야 되고, 1을 넣었을 때의 값도 같아야 되고. 그럼 벌써 식이 두 개 나왔지. 그럼 mn 구해졌다, 그지? 식이 두 개 1차식 연립, 1차 연립 방식 풀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3을 넣었을 때도 갓나크는 걸 확인해야 돼. 물론 이제 지금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 없겠지. 하여튼 서술형 같으면 그 부분 확인하는 작업까지를 다 해줘야 돼. 이해됐지? 양변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식 하나 나오잖아. 그럼 1차식 하나 나와 있잖아. mn에 대한 1차식. 그 다음에 1을 넣어도 1차식 하나 나오지. 거기서 mn 연립 풀어서 mn 구해버리면 돼. 3을 넣어도 같아야 돼. 그지? 그게 갔나 하는 거를 마지막에 확인까지 해야 돼, 사실은. 물론 이제 지금은 할 필요는 없지만. 정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와 gx가 f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g는 이렇게 돼 있네. 이때 먼저 g6부터 보고 g6. 자, G는 무슨 함수냐면 4K-1, 4K-2, 4K-3. 4로 나눌 때 나머지로 분류되는 거지. 4로 나눌 때. 이거는 4로 나눌 때 뭐야?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거는 4로 나눌 때 1이 모자란다는 말은 3이 남는다는 말이지. 그지? 그 4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면 0이 되고, 4로 나눌 때 3이 남으면 3이 되고, 2가 남으면 2가 되고, 1이 남으면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4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하니까, g는. 그럼 g6은 2가 될 거고, g7은 3이 되겠네. 그 다음 f는 봐.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면 0이란 말이에요. 3k-1은 3으로 나누면 1이 모자란다는 말은 2가 남는다는 말과 같지. 3으로 나눌 때 2가 남으면 2가 되고, 3으로 나눌 때 1이 남으면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는 3으로 나누면 2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고, 3은 3으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오. 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로 분류하고 4로 나눌 때의 나머지로 분류한 식이 F랑 G다.
fx-1-1. 먼저 fx부터 구해버리자. fx부터 먼저 구하면 fx는 기울기가 2지. y절편도 2네. 그래서 이 fx라는 식은 2x 더하기 2가 되네. 그럼 fx-1-1. y는 x-1은 fx-1은 이렇게 돼. 마이너스 1. 해서 정리했더니 2x-1이래. 그럼 2x-1의 역함수 그래프 그려라 이 말이네. 이제 2x-1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요거는 2x-1 이렇게 생겼지. 자, y의 0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1. 그 다음 x에 0을 집으면 y는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긴 거를, 요게 y 꼴 x잖아요. 요렇게. 아, 요게 저 y 꼴 x잖아요. 여기에 대칭한 요렇게 되는 그래프 그려라. 그럼 요거는 그 그래프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바로 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겠지. 식으로 x는 2y-1에서 요식을 y는 정리해서 고식 그래프 찾아라. F3. 자, 이거는 자, 우리 아까 전에 가우스는 정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냐? 정수일 때는 정수 그대로 나오라 했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정수가 돼? x가 2의 배수면 정수네, 그지? x가 2의 배수면 이것도 정수지. 그래서 x가 2의 배수가 될 때는 fx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정수고 정수 더하기 1도 정수니까 요거, 요것이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대로 나오면 1이 돼버려. 이게 2의 배수네. 아니네. 2의 배수 아니네. 그러면 3을 몇 번 해봐야 되겠네. 먼저 F3.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3. 그럼 요거는 1.5 가우스고 요건 마이너스 1.5 가우스네. 그럼 1.5 가우스는 1이지. 그럼 요거는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요거는 0이 되네. 그지? 네. 그 다음에 3을 두 번 한다는 말은 한 번 한 0을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네.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은 그대로 0이고 여기 0 집어넣으면 1은 그대로 1이니까 요건 1이 되네. 이제 세 번을 하자. 3을 세 번을 해주는 거야. 그거는 한 번, 두 번 한 1을 한 번 더 시켜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가우스. 2분의 1 가우스는 0이지. 또 0을 집어넣으면 1의 가우스는 1이니까 1이네. 1. 세 번째부터 1이면 네 번째도 뭐겠노? 계속 1, 1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 계속 1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값은 그냥 1이 된다. 0 더하기 1이 1이잖아. F3에 3이 1이야. 그래. F1과 같잖아. 두 번 하면 1이잖아. 그 두 번 한 거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이게 세 번 한 거죠. 뭐라고? 뭐 잘못됐나? F3이 잘못됐나? 요거? 요거 잘못됐다고? F1이 되고 F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가우스는 0. 그 다음에 여기 0을 집어넣으면 아 1 넣어야 돼. 1 넣으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이니까 0. 그래서 0이 돼. 그럼 F 네 번 하면 이건 F0과 같지? F0은? F0은 조금 전에 1 구해놨네. 그러면 처음에 0이고 1이고 0이고 1이고 이렇게 반복되네. 그지? 0, 1, 0, 1 이렇게 반복이 돼. 이렇게. 그렇게 반복이 되면 2006은 짝수번째지. 그 짝수번째는 1이 되겠네.
그다음 48. 케이가 요거다 그지? 네. K가 요거야. 네. 그럼 K 인버스는 요거 인버스지. 네. H 인버스 그다음에 G F 이렇게. 여기에 X를 넣은 요게 바로 K 인버스 X. 이거는 뭐 직접 집어넣는 거 말고는 없네. 요거는 F를 요 식을 G에 넣어야 되지. 요 X 대신에. 자, 그 식을 H 인버스 내야 돼. 그지? 그럼 이때는 H 인버스는 찾아야 되지. 어, 찾아서 그냥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F가 위에 거고, 자, F가 요게 F다. 자, 요 식이 F야. 그럼 먼저 F 인버스 D. 자, D가 요게 D지. 요게 D겠네, 그지? 그럼 F 인버스는 요걸 X축으로 보면 되잖아. 그럼 D를 대응하니까 B가 되네. 그래서 F 인버스 D, 요게 B야, B. 이제 G, B다, 그지? 자, B를 G에 넣어야 되지. G에 밑에 거지. 그게 요거잖아, 요거. 근데 요 값은 Y equal X하고 만나보니까 A지. 그 이까지가 A가 된다. 이제는 FA네. 자, A를 F에 넣어야 돼. F. F 녹색. 여기 집어넣으면 요 값이지. 요 값을 찾았더니 C가 되네. 그 다음, 50번. 이게 1:1 대응이랄 때 상수 A의 최소 값과 그때의 M의 값의 찾아서 곱하시오. 이렇게. 요 2차함수인데 먼저 2차함수는 대칭축이 얼마야? 요게 2잖아 2. 그런데 어느 범위에 쓰냐면 A 이상이야. A 이상. A가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A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1:1이 아니지. 1:1이 아니면 역함수가 없어. 그래서 A가 이쪽 편에 오면 안 되고 반드시 2보다는 이쪽 편에 와야 돼. 그럼 A가 2보다는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A가 2보다는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A의 최소 값이 얼마? 어, 그래서 그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2다, 그지? 2가 되고, 그래프는 어디만 보는 거냐면 여기만 보란 말이에요. 요 그래프. 그거 하고, 요거는 직선이지, 직선. 직선인데 요게 1: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이 직선이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돼도 돼, 안 돼? 이 비어버리잖아, 이만큼. 1:1 대응이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쪽이 뭐 했기 때문에? 어, 증가했기 때문에 이쪽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0보다 커버리면 되네, 그지? 그럼 이제 일단 M은 양수가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나? 그럼 여기서 XA가, X가 2가 될 때. 2가 될 때, 1이네, 그지? 네, 네. 2가 되면 5죠. 5네. 요즘이 2,5지. 그 말은 이 직선이 뭘 지나야 돼? 1이네. 왜요? 아, 누가 봐도 2,1이네. 민재가 봐도 2,1이다. 아. 여기 2,1이니까 요 직선이 2,1을 지나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요즘에서 요렇게 돼야 치역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1:1이 되는 거죠. Y 값이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2m-m-6. 그래서 m은 또 2가 돼. 그때 m. 그 다음에 51. 자, 함수 fx가 이렇게 될 때 gx를 이룰다. 이때 GF의 그래프를 구하시오. 이렇게. 발악을 해도 소용없다.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자, 이 FX라는 식은
요거는 x지, x. x가 0에서부터 1일 때. 그 다음 요거는 1이네, 1. 이건 x가 1에서부터 2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2x. 2x니까 2,1하고 3,3을 지나네, 그지? 그럼 빼면 기울기는 2지. 네. 근데 2,1을 지나니까 4면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네, 그지? 네. 그죠? 이게 2x-3이 되네. x가 3보다 클 때. 요게 이제 f야. f는 x가 어떤 순자에 따라서 대응하는 법이 달라진다, 그지? 근데 g는 딱 결정이 돼 있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f, gx야. 3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맛이 가서 그래, 지금. 자, f, gx야. 근데 gx는 x가 무슨 값이 되든 간에 이런 함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지? 이 x가 어떤 수든 간에. 그래서 f, gx, 이렇게. 이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f에 넣어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f에 넣어야 돼. 네. 자, f에 넣을 때는 그 수가 이순지, 이순지, 이순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에서부터 1일 때. 네. 요 때는 x가 들어가면 x가 그대로 나온다는 말이잖아.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요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온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게 1부터 2가 될 때는. 그때는 뭐가 들어가? 다 됐잖아, 이제. 1부터 2일 때는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1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이때는 그냥 y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보다 클 때. 이럴 때는 x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2x 빼기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고 있지? 요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요거는 x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클 때 이 말이지. 네. 요거는 x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클 때.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조금 전에 클 때로 볼게. 요럴 때는. 그럼 이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야. 먼저 0에서부터 1일 때는 직선이지. 직선인데 0에서부터 1을 하면 말이야. 직선인데 범위를 좁히면 선분이 돼, 선분. 선분은 양 끝점만 잡으면 되지. 그 여기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0,1. 요 점을 지나야 돼.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0이지. 1,0. 요 점을 지나서 여기까지가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이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y골 1이야,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은 여기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y골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거지.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플러스 1이네, 그지? 그럼 요점으로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직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직선. 그 다음 이거는 저번에 이제 시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야 설마 나오겠나. 자, 2x-3. 그럼 여기 1보다 크지? 네. 그럼 1 집어넣어봐. 1,-1이네, 그제? 네.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이런 직선. 네. 1보다 클 때. 그 다음 여기도 1 넣어봐. 1 넣으면 역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인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뭐 이 정도 좀 이렇게 되는 직선. 네. 요거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데 역함수는 여기 y 이꼴 x가 있지. 요거하고 둘러싸인 부분을 두 배를 해주면 될까요? 역함수 여기 대칭이 돼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지? 두 배가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요즘의 좌표만 다 찾으면 돼. 요즘의 좌표. 요거는 요 직선하고 y equal x 이 교점이지요. 네. 요거 equal x 하면 x는 3이 돼. 요즘에 3, 3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하고 x하고 이 교점이잖아. 그럼 2분의 x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즘은 뭔데?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세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세 점으로 넓이를 구하는 사선식 대입하면 된다, 그지? 사선식 마지막으로 하자. 자, 요거는 3,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제일 처음 썼던 좌표 한 번 더 쓰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2분의 1에 절대값 안에서 서로 빼줄 거야. 빼주는데 절대값이니까 어느 걸 먼저 하든 그건 관계없지. 자,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해도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이제 요 사선 방향으로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곱하면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그게 넓이가 된다. 그럼 그게 요 넓이지, 요 넓이. 그럼 답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야 답이야, 그지? 우리가 반쪽만 구했어.